안녕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알려주는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이죠. 예. 관련된 얘기, 이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이숙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김동관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우, 미국 주식이 올라서 그런가? 두 분이 정말 활짝 웃으시네요. 아, 저는 뭐 우리 김순희 앵커를 워낙 좋아해서요. 아, 아, 반가워서 무섭습니다. 예, 저도 본부장님 매우 좋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보니까 나스닥이 참 많이 올랐네요. 뭐 다우도 좋고, S&P도 좋고 다 좋은데 나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일단 기대감은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미증시 네, 한번 맞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S&P 500, 다우, 나스닥, 너스닥 2000,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가도 그렇고 금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인 모든 상품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마도 조 바이든 대통령, 46번째 대통령이죠. 네. 취임을 축하듯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록들은요,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이후 36년 만에 많이 올라간 것도 기록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깔려있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빅테크가 일단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일조한 기업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두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세웠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게 IT주라고 안 하고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업종들 있잖아요. 종목들. 네네.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섹터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가 가장 기여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의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어제 16.85% 거의 상한가 느낌입니다. 상한가 네. 정도의 느낌을 보여준 상승을 보였고요.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도 2.44%, 알파벳도 5.36%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업종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또 보시는 것처럼 금융은 조금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가장 일조한 업종은 기술 업종인데요. 기술 네. 업종이 역시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플도 3%, MS가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나스닥 오르면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잖아요. 여기가 덜 올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봤더니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을 이끌었다. 요게 지금 핵심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증시가 좀 강해서, 그리고 좀 정부가 새롭게 지금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또 과거 얘기 잠깐 해보면은 지난 정부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수익률이 꽤 좋지 않았나요? 시장 지수가요.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네네. 트럼프가 이제 떠났지 않습니까? 네. 플로리다도 떠났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역대 3위의 기록을 보였는데요. 67%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많은 일을 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 일단 동메달에 가까운 시장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경제를 좀 이렇게 세운 것은 제가 보기에 잘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 역시 이 기록 깨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지금에 더큰 기대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으로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 갖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좀 기대를 예. 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좀더 올라가려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실적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그게 제일 좋잖아요. 경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실적도 예. 좋고 증시도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좀 네. 우려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분석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실적 네네. 부분과 관련된 지표들은 좀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2013년부터 20년까지의 기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S&P 500에 대한 평균 성장을 보실 때 보게 되면 실적 시즌 때 평균 2.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매우 좋았고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지수에 반영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떤 차익매매 나와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도 실적이 좋아야지 기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니 어쨌거나 실적이 좋았던 분을 기억한다고 그러면 특히 올해는요. 백신 때문에 좀 더 좋아질 걸 기대하기 때문에 평균 1.1%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까운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높을 것이다. 더 네. 실적의 성적표는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보면은 그 K자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는 기업, 그렇습니다. 잘 되는 기업 잘 되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부진한 기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매출 실적이 나올 것인가라는 네. 점에서요. 어떤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빅5 대 나머지 495.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네. MS,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가지고 5개로 나누고요. 나머지 495개 나눠서 한번 볼 건데요. 매출 성장을 보게 되면 보신 건지 깜짝 놀랄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2020년에 18% 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6대 7, 2022년은 14대 6으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빅파이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야 빅파이브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서 어떤 거 수익이 나겠니라고 우려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실적을 이끌어가는 거는 빅파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기업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빅파이브는 보유하신 상태에서 뭐 가치주라든지 금융주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빅파이브의 실적을 믿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포트폴리오나 계좌, 이제 주식 계좌의 중심은 이 빅5를 중심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월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네요. 본부장님. 네, 일단은 토드란 분의 글을 빌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ESG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뭐 직원 처우라든지 지배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이제 2021년 시장의 상반기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6%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통화정책, 재정부양책을 이유를 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백신을 많은 분들이 맞게 된다고 그러면 약간 일상도의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재테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좀 보유하자는 얘기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게 중요한 건데요. MS, 구글 같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함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일단 이런 기업들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자고 얘기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치주의 순환이 좀 지나치게 내구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하다고 좀 조언한 것들이 역시 인상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치주들에 대한 그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의견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 같아요. 작년 언제였습니까?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에너지와 금융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히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발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국 주식 키워드에 대해서 저는 잠깐 이제 키워드에 대한 힌트를 앞서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함께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빅5의 예상 실적. 아, 다행입니다. 제 예상이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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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키워드를 이렇게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빅5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첫 번째, 네. 일정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들 기업이 실적이 좋을지 판단하시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없는 분들은 실적이 좋다라고 그러면 조금 사전에 좀 매수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한번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페이스북 먼저 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요? 예, 예, 예. 예, 예.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페이스북 그리고 빅5 종목들이 다음 주 그리고 2월 초에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이 먼저 1월 27일 날 발표가 있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 그리고 매출 모두 24% 가까운 그런 성장률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어찌되었던 계속해서 반독점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런 SNS 관련해서는 32억 명,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 공룡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보이콧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지금 경제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겨울 시즌에 있어서 그런 광고사들에 있어서 계속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 유저 숫자 관련해서도 지난 3분기는 뭐 일간 활성자가 18억 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다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증가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개월간 사실 이 빅5 중에서 겨우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7%도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네. 아직도 성장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스트 17.5에서 뭐지? 이랬는데요. 예, 어떤 실적 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밸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그 트럼프의 계정을 막았잖아요. 네, 예. 사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인기인이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유입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약간의 SNS를 청정하게 만드는 요인을 본다 그러면 잠깐 동안의 유저가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뭐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맞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북을 좀 잘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페이스북 샵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틀리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 구조도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소위 말해서 장사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을 봤는데 저는 애플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도 다음 27일 날 이렇게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사상 최고, 최대 그 큰 폭으로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천억 달러 분기 실적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대하는 게 역시나 5G 모바일이죠. 아이폰 12에 대한 수요인데요. 저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뭐 12 미니도 있고 그렇게 보급형이 있지만 하이엔드 버전이죠. 프로나 맥스 부분에 있어서 더 수요가 많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1일 당일 배송을 이렇게 아이폰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나 맥스 같은 경우에는 3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뭐 2주도 안 걸려서 이렇게 배송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이엔드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앱스토어 다운로드가 30%나 증가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웨어러블 사업부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 수혜주로서 지금 아이패드나 맥 비즈니스도 굉장히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으로 또 기대하는 부분이 가이던스잖아요. 3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애플이 이번 시즌에는 네, 가이던스를 제출할지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애플이 물론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가이던스라든가 앞으로의 얘기가 나올 때 혹시 이쪽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애플카 관련해서는 뭐 2024년 정도가 돼서야지 뭐 이렇게 비즈니스를 정립적으로 런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섣부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섣부른 발표인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무언가를 런칭을 하거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망을 이번에는 나오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포인트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될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 아마존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초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애플보다 더 큰 1,200억 달러 가까운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또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이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부분이 물론 기대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 현재 1억 5천만 명 정도 이렇게 1억 5천만 명의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넷플릭스처럼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오를 수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올랐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도 반독점법 관련해서 우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평균 목표 주가를 보시면 $3,800였는데 지금 $3,900 이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률이 참 어떤 사업 분야를 봐도 아마존은 눈에 띄네요. 이거 네. 이상을 좀 기대하는 또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존은 정말 좋은 실적이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에 네.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네. 최근 한 3개월 동안 쉬는 바람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 아마존이 아마도 그 4분기에 많은 분들이 밖에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락다운이 걸리면서 미국은 그런 게 발생해갖고 네. 집에서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주가 못 봤던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시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실적 시즌이 기대되는 종목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마존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2월 달로 넘어가야 되긴 하지만 아마 대충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은 예상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주가 추이로 많은 걸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자라는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두 개가 남았는데 어느 것부터 하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클라우드 비즈니스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전망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시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분기 최대 그리고 최초 매출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이런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측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분야 특히나 그런 지금 애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저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택근무 수혜주로서 이제 오피스365라든지 팀즈, 링크드인 이런 사업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드인도 많이 좀 들어봤고 소프트웨어 쪽이긴 한데 이 둘 중에서도 더 시장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애저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GE와도 합병을 해서 이런 클라우드 분야의 전문성을 더 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저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도 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참 여러 분야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예. 네네. 구글도 지금 매출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그리고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5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분야이죠. 저희가 알고 있는 광고 사업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올랐는데 과연 이 두 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는 3분기에 45%가 올랐었는데 과연 이 부분도 다시 이 두 자릿수 그리고 40% 이상의 이렇게 성장성을 보일 수 있을지 그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반독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구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무거운 이슈로 가져가는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들은 두 종목이 좀 얘기가 되고 이제 뭐 페이스북과 구글이 특히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업 쪽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들어보면 이들 모든 기업들 다섯 개 기업이 날짜가 나와 있는데 시간은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통. 시간에 예.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만약에 장 시작 전에 발표해서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힘이 풀리고, 그 다음에 네. 일단은 그 장 끝나고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 많이 충분히 된 다음에 정부전을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천천히 매수하지, 만약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걱정한다고 해도 천천히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뭐 넷플릭스처럼 말이죠. 예, 부장님. 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강하면 그 다음 날 미국 증시에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요런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빅5, 빅테크 빅5 종목들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좀 꾸준하게 미국 증시에서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저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는 오늘 저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증시에서는요. 예,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90만 건 중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원래 예. 원래 목표대로 치게 되면 지금 70만 건대 혹은 6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갔고요. 이번 주에는 최소한 90만 건 초반까지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인텔하고 IBM이 나오는데 글쎄 인텔하고 IBM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IBM 같은 게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들 기업이 실적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워낙 그 실적의 반반 잘 나올 때 반, 못 나올 때 반인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그 기대하지 마시고 그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 발표는 뭐 없나요? 이번 주는? 이번 주요? 네. 예, 인텔하고 IBM이요. 인텔 IBM. 예. 예 인텔 IBM인데 예. 사실 IBM은 뭐 실적이 보통 매출이 못 맞추는 기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얼마 전 얘기했지만 지금 CEO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실적이 못 나와주면 간신히 올라온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이 조금 지금 최근 들어서의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는 비판을 좀 받고 있어서 작년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했는데 네. 악재로 더 악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가가 더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을지 아니면은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지는 좀 봐야겠네요. 인텔이 좀 눈에 네, 띄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표와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들 요거 한번 짚어보자 라고 말씀하셨고 특히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들어봤어요. 자, 이런 얘기들 미주미 초이스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를 저희가 14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14일 동안에 모든 서비스 이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 적정 점수까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여러분들 일단 MTS를 다운받으십니다. 영웅문 MTS 다운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영웅문 글로벌 MTS 안에서 메뉴에 보시게 되면 프리미어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프리미어를 클릭하시면 미주미 초이스가 보이고 미주미 초이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해진하지 마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 14일 동안에 예, 이용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 뭐 종목만 알려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종목 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엄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월 19일에 최근에 올라온 것은 절대 수익 추구형 ETF 사선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지만 예,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 강의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나 아니면 이제 규칙적으로 올라와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예. 이슈가 될 때마다 지금 올리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여러분들 14일 동안 무료 체험을 드리기 때문에 예, 14일마다 올립니다. 14일마다? 그러니까 나가 질문 네. 하면 올리고 저희가 이제 물론 농담인데 네. 저희 한 달 두 번 정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끔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우리 또 앵커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네. 1월 온라인 세미나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3를 제가 설명할 건데 이번 주에 지금부터 가입하는 모든 뮤지미 추세에 가입한 모든 분들한테 이게 지금 유료 강의거든요. 네. 전부 다 무료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가능하다고요, 수강이요? 네. 예. 예. 2021년을 지배할 기술 트렌드. 아, 네. 확 끌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 보겠습니다. 10시부터 네. 2시간 동안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저도 뵐게요. 저 들어가서 수강할게요. 보겠습니다. 김수정 앵커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좀 준비된 건 저 다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 예.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네. 그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빅5에 대한 실적들이 대부분 다 사상 최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실적 발표 전에 하루 딱 샀다가 그 올라가는 걸 누리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결과를 보시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실적 시즌에 어떻게 투자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종목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또 하나의 꿀팁으로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주알 고주알 오늘 함께하신 분은요.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